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민선 6기 윤장현호의 출범을 앞두고 광주의 굵직한 현안들이 줄지어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이어서 앞으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윤장현 당선자는 심도 있게 검토 중인 사안이라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건설 비용만 1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데다 푸른길 공원도 훼손할 수밖에 없어 기존 결정을 유지할지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재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 여론은 찬반 양론으로 나뉘었습니다. 공방이 가열되자 희망광주준비위원회는 아직 공식적인 내부 논의조차 없었다며 좀 더 지켜봐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희는 이 짧은 기간에 문제점과 뭔가 현황을 파악하는 입장이고 그것에 대한 방향은 윤장현 당선자가 시에 들어가서 본인이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뭐 해라 말아라 하고서 없는 거죠.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KTX가 광주역까지 후진으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 준비위원회가 부정적으로 본다고 밝히자 북구 주민과 정치인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KTX 광주역 진입 문제는 북구와 광산구가 민감하게 대립하는 사안이어서 내년 1월 개통을 앞둔 시기에 소모적 논쟁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준비위가 내놓은 해법은 시민 의견 수렴입니다. 시민들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한번 반드시 검토를 거치자 말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는 그런 작업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2019년 세계수영대회 선수촌 건설을 5개 자치구에 분산시키는 것이 옳은지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과 광주공항 국내선 존치 여부 등의 문제도 민선 6기 내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윤장현 당선자가 어떤 해법을 준비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는 50대 남성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전남대 병원에 따르면 목포에 사는 54살 조모 씨가 나흘 전 병어회를 먹은 뒤 다리에 괴사 증세가 나타나 오늘 새벽 5시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조 씨는 현재 신장이 좋지 않아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은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서 이달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단체 급식시설과 도시락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해남에서 발생한 중고생 집단 식중독을 비롯해 올 들어 전남에서는 260여 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의 광주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의 의료진들의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 광주 진료소에서는 의료진들의 봉사활동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를 잇는 지역 문화 거점으로도 활용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역 의료진들의 봉사활동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 진료소.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광주시 의사회와 약사회, 그리고 조선대학교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5곳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못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광주 진료소가 캄보디아에 세워진 이유는 광주의 5.18의 아픔이 있듯이 캄보디아도 킬링필드라는 국가폭력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또 캄보디아 출신 다문화 여성이 광주 지역에 많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로부터 그리고 공권력으로 받은 어떤 그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서류 상호 교류 프로그램들 같은 걸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국가폭력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지역 의료진들은 적어도 두 달에 한 차례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광주의 나눔 정신도 전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주 진료소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의 소식을 친정에 전하는 문화적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강주 진료소가 그런 문화적인 새로운 문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진료소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라오스와 미얀마 등의 진료소를 추가로 건립해 동남아시아 국가에 광주의 인수를 통한 또 다른 한류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캄퐁스피에서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며칠 안에 순천 곡성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현 전 수석은 지난 13일 고향인 곡성으로 주소지를 옮긴 데 이어 17일 새누리당에 입당 원서를 내고 재입당 절차를 마쳤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수석이 오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마 의사를 보고한 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의 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평택에서 전국 대의원 대회를 열고 전임자 거취 문제와 대규모 조퇴투쟁 등 법의 노조 판결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협력적 관계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KTNG 전남본부 임직원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장애인과 함께 상상 패럴림픽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엠마우스 복지관 등의 장애인단체 회원 150여 명이 참가해 공 굴리기와 이색 이어달리기 등 운동 경기를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행사에 들어간 비용은 KTNG 임직원들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서 조성한 상상펀드로 마련됐습니다. 2014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내년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오는 8월 29일부터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